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혀 기대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지요. 특별히 내가 기대했던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우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그냥 잘 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불경기가 찾아오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나름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대학에 떨어지게 되고 1년을 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름 늘 절제 생활하면서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건강만큼은 자신했는데 어느 날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단 말입니다. 온 가족이 충성봉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점점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연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시면서 아닌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게 허락하신 것은 좋은 것이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로하신 그 연로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신앙생활은 여우처럼 하지 말고 곰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곰처럼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그냥 믿는 거예요. 좋은 것이구나. 좋은 것이겠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곰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좋으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냥 순종하면서 곰처럼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특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알아서 뭐 천국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일찍이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죠. 저들에게 지금 두 갈래의 길이 놓여졌습니다. 항상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으면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늘 관심이 지름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지름길보다는 이제 바른 길로 가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북쪽에서 가나안 남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간다면은 한 뭐 한 주 두 주면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광야를 거쳐서 뺑뺑뺑뺑 돌면서 멀리 오랜 시간을 힘들게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인도하신 길은 어느 길이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광야길이었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 험한 길.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름길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광야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길을, 이 먼 길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말씀 여기 17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름길, 그 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철기 문화에 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넘도록 종노릇만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쟁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보면, 아니 싸움도 시작하기 전에 저들 보는 순간에 겁을 찍어먹고 전쟁에서 죽느니 아예 애굽에 다시 가서 이 종로를 타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이러고 다 돌아가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특별히 시편 103편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실력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늘 빨리빨리잖아요. 우리가 자라나기를 이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우리는 늘 빨리빨리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지인 가운데 부모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하신 분이에요. 그 자녀로 자라나서 이제 어려움 없이 자랐는데, 아, 이 친구가 아주 젊은 시절이죠. 아니, 어린 시절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능력만 믿고 그냥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신학교 동기 가운데도 이런 친구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하게 됐는지 욕심이에요, 욕심. 담임 목회를,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회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마음의 욕심만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본인도 어려움 당하고 성도들도 어려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아, 모든 것이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때로는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름길보다도 늦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해요. 그 바른 길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분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훈련시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겠어요? 저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애굽의 때를 벗기시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우상 숭배들 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먼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자 하실 때 훈련의 과정이 분명히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옛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의 고백,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가는 길 나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목적은 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키워가는 것, 이거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 빠지고 또 팔림을 당하게 되고 종살이 하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을 누구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를 훈련하셨다.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전 요셉의 성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것,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공과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관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진짜 성공자다, 성공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천국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목적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 목적에 합하도록 내가 천국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져 갈 때 이것이 성공자 아니겠는가.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서 모두 모두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바른 길이 되는 광야의 길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기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제가 좀 길치예요.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네요. 이유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뭐 제가 갑자기 뭐 능력을 받아서 이 길치에서 뭐 이제 길을 잘 찾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잘 들어가면서 그대로 가면은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요. GPS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정확하고요. 그런데 뭐 또 가끔은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완벽한 인도자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 인생이 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계획하고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서 막 노력하고 그래서 뭘 이루려고 하잖아.
그래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저희 아이들과 제가 이제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요즘 모두가 이제 다 불안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자신들의 그 장래에 대해서 자꾸만 상의하고 싶은가 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저는 얘기하면서 이야기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라. 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도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철저히 순종하면 너희들의 장래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상황 속에서 믿음을 키워,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그 지름길을 선택한 사람들, 빨리 뭐 된 사람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선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 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든지 계획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멈추면 저들도 멈추고 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는 뒤로 가서 막아주는 이 보호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 광야는요, 특별히 이 밤과 낮의 기온차가 너무나 심해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이, 또 낮에 너무 뜨거울 때는 구름기둥이.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당신의 어깨에, 당신의 품에 안아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죠?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분의 어깨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더 꽉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주님과 다 하나가 되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주의 어깨에 더 꽉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주의 품에 더 꽉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성격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말씀 속에서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들 앞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멀리서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이것이 아니라 저들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늘 10년 후 20년 후를 우리는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찬양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너무 10년 후 20년 후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느 길로,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어느 길로, 어느 길은 어느 길이에요? 신앙적으로 유익되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매일매일. 과거의 글을 통해서 한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인도할 때 저기 1마일 후에 거기 뭐 있다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요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해 주는데 내가 그거 잘 듣고 그대로 피할 것은 피하고 갈 길을 가면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멀리 뭐 10년 후 20년 후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도 성도님들이 가끔은 이제 조급한 마음에 우리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제 애들의 장래도 모르는데, 나의 장래도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저 역시도 이때 제가 여기서 설교하게 될지 뭐 과거에 제가 알았던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주신 거예요.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실지 언제 어떻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에 오늘 순종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시더니, 그렇게 인도하시더니,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보호하시더니, 그렇게 지켜주시더니,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동일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모세가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네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겁니다. 출애굽하게 될 테인데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 광야길 속에서 이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저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러니까 해골을 보면서 하나님 동일하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 속에 그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잘 견뎌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길도 그분 앞에 맡기면서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철저히 믿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요 간혹은요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은 당신이 이민 오자고 해서 아니 당신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핑계대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오게 됐다. 이제 이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죠.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철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두 번째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분이 그 많은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늘 소통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능력을 얻으면서 날마다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사업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가정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자녀들 열심히 양육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갑자기 훌쩍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도 훌쩍 떠나버려요. 형제들도 훌쩍 떠나버려요. 애인도 훌쩍 떠나버려요. 친구들도 훌쩍 떠나버려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훌쩍 떠나버려요. 성도들도 훌쩍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프면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배고프면 또 먹을 것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풍랑이 칩니다.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씀으로 다 잔잔케 해주시고 그러니까 든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떠나신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그때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간다고 해도 고아처럼 너희들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것보다 너희들에게는 더 영광스럽다. 더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무엇인가 더뎌질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 영안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인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죠. 그런데 간혹 내가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길로 인도할 때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뭐 코로나19, 여러분 기대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걸을 것인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마침내 이 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죠.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내 믿음 키우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과정 속에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신앙적으로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천군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은혜로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지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전군과 같은 믿음으로 잘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코로나19의 고난의 먼 길을 걸어갈 때 철저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성숙된 믿음으로 잘 연단되어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귀 쓰임 받게 되는 우리 모두 인생의 승리자들,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꼭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선히 인도하여 주시는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